내면의 어둠이 곧 피어날 거예요. 자! 개미가 이봐 인간 약을 좀 보라고. 이거 이놈들을 죽여놓지 않으면 바우티의 요새는 근처도 못 갈 게 뻔해. 이게 진정한 요트나임의 주인은 거인이다. 하찮고 작은 놈들 같으니.
허허허, 이 정도면 되었다. 이번에는 저기 주술사들 보이나? 오크놈들, 거인들의 마법이 그리 탐이 났을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허허허. 허허허, 저기 보이는군. 오크족 총사령관 바우티의 요새다. 위대한 우두머리로 이름이 높지. 모래알처럼 흩어진 오크놈들을 하나로 규합한 위험한 놈이니까. 허허허, 과연 네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목숨을 잘 보존해라 인간. 심판의 시간은 곧 도래할지니. 놈이 휘두르는 망치에 머리가 부서진 자가 한둘이 아니다.
후후, 자꾸 보잘것없는 인간. 인간이여, 네놈의 수고가 나를 매번 돕는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하지. 후후후, 이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다가올 격변의 순간을 기다리도록. 아버님께 걱정 말라 전해라. 후후후. 인간, 네 도구는 찾았는가? 오, 오크족이라. 결국 해냈군, 내 아들이. 안 그래도 오크족 놈들 때문에 요트나임이 온통 시끄러운 참이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인간이여, 너와 함께 온 작은 여자가 애타게 찾고 있더군. 무언가를 찾아냈다던데. 문양? 표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군. 어서 찾아가 보거라.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군. 전사님, 이것 좀 보세요. 송곳니단 녀석들이 지니고 있던 돌에 새겨진 이 문양 말이에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샅샅이 둘러보았는데, 네, 맞아요. 니드호그예요. 니드호그의 옷에 새겨진 문양과 같아요. 맞아요. 이건 그를 상징하는 문양이었어요. 공허의 힘을 받아들이고 거인들을 배반하려던 자는 니드호그였어요. 오크족을 물리치고 트롤을 물리친 것도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한 연막작전이었어요. 요트나임이 공허 마물들에게 함락된다면 연합군의 힘은 절반이 되어버릴 거예요. 니드호그를 막아야 해요. 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니드호그를 만나셨죠? 네? 드레이크 서식지로 사라졌다고요? 거긴 분명 사나운 드레이크들이 잔뜩 살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녀석들을 처치해서라도 니드호그를 쫓아야 해요.